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톡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은 한번 이 경위보건소에서 나오는 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무기 추천할 만한지 그런 생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영상이 아마 특별히 신규 유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질풍은 핸캐논입니다. 퍽은 폭풍과 압박, 노드로 적을 저지하면 이 무기가 재장전되고 단층의 보너스 비의 탄약 한 개를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궁범, 이 무기로 적을 저지하면 장착한 에너지 무기의 단층을 예비 탄약을 사용하여 재장전합니다. 요즘은 PVP에는 120 핸캔 메타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무슨 특별히 좋은 전설 무기 없으면 특히 그 전설 무기에 무슨 데미지 퍽이 없으면 이거는 사용할 만해요. 근데 특히 그 충미제재를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냥 넥서스에서 적을 저지하면 드랍트 베이스 있어요. 그 충미제재 있다면 조작성이 40 추가되고 그리고 사거리 8, 네, 18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할 만해요. 120 핸캐논 원하시면 이거는 한번 받으세요. 참 좋아요. 그럼 다른 무기로 돌아갑시다. 이거는 미다 다목적 투구입니다. 퍽은 미다 레이더 조준하는 동안 레이더가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미다 다목적 투구 이 무기는 이동 속도를 증폭시킵니다. 퍽이 둘다 좋아요. 요즘은 뭐 정찰 소총이 쓸 데가 좀 없죠. PVE에도 PVP에도. 근데 아마 그 정찰 소총 중 PVP 사용할 만한 것 중에는 이거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충미제재도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으려고 생존 전설에 적을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게임 한 판을 이겨야 돼요. 그거 하면서 드랍트 베이스 있어요. 하지만 그 바들 퍽은 무법자입니다. 완전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다지 쓸만하진 않아요. 아마 꼭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사 소중 좋아하면 이거는 아마 한번 PVP에서 써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위의 왕이라는 보조 무기입니다. 퍽은 해총 처치 후 즉시 재장전하면 잠시 동안 투명화됩니다. 그리고 쥐떼 완전 자동 무기로 근처 아군이 이 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위력이 더 강해집니다. 최대 6회까지 충전화됩니다. 아이구, 제보글은 전 보조 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옵션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충미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받으려고 공격전이나 황혼전 할때 그냥 드랍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그냥 조준 지원과 판동판약 보너스 받고 그리고 해충 퍽이 작동하면 헬스를 돌아받아요. 근데 제 보기로는 이 무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다른 옵션이 있어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럼 계속 갑시다. 슬리퍼 시뮬런트라는 선형 흉합 소총입니다. 안타 그럼 퍽은 이동 표적 우리 다 알죠? 그리고 장밀 공주 퍽이 이 무기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대상을 관통하며 단단한 표면을 반사됩니다. 안타깝게도 충미제들을 요즘 못 받아요. 이거는 옛날에 특히 갬빗에서 진짜 강한 무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그런 선형 흉합 소총은 아무도 쓰진 않아요. 다른 그 아발레스트 그냥 아발레스 써보세요. 특히 PVP에서. 근데 이거는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요즘은 아마 버프 받은 다음에 좋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거는 그냥 필요 없어요. 검으로 넘어갑시다. 세계선 제로라는 검. 암살자의 칸날. 검으로 적을 처치하면 이동 속도와 공격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테서렉트. R2 누르기. 에너지 가득 찬 상태로 질주하는 도중에 누르면 강한 전면 공격을 실시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매 제재를 못 받아요. 요즘. 뭐 이 검도 필요 없어요. 요즘 그 이번 시즌 검이 나왔어요. 전 지금 이름 까먹었어요. 그거 표시될 거예요. 그거 그냥 그거 써보세요. 아니면 길로틴. 근데 이거는 쓸데가 없어요. PV에도 PVP에도 그냥 넘어갑시다. 북극성 창 정설 소총. 경제적인 사격. 정멸 공격이 적중하면 탄약을 반사합니다. 정멸 공격 4번 적중하면 다음 공격 시 지연 태양 폭발탄을 발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매지들을 요즘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PVP에서. 왜냐하면 분당 발사수 150이어서 좀 강해요. 나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도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만 정찰 소총 좋아하신다면 이거 한번 PVP에서 써볼만 해요. 근데 요즘 아니요 요즘은 요즘은 안 돼요. 요즘 계속 갑시다. 아크리우스의 전설. 아마 제일 강한 샷건입니다. 긴 해군 더 먼 거리에서 레이더 조적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충격파 이 무기는 고강도 전기 에너지를 발사하여 적을 관통합니다. 충매제를 요즘 못 받아요. 그리고 네, 뭐 아무도 쓰진 않아요. 필요 없어요. 진짜요. PVP에도 별로이고 PVE에도 쓸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세이큰 경위 장비로 넘어갑시다. 아이고 맞네. 아 계속 얘기하기 전에 한번 같이 커피 한 잔. 커피를 한 다음에 얘기가 더 쉬워져요. 그거는 제 비밀 방법. 피법? 제 피법입니다. 그럼 스페이드 에이스 반딧불. 이 무기로 적을 정밀 조준하여 처진하면 제잔정 시간이 단축되며 표적이 폭발하여 주비의 적들에게 태양 비하를 지핍니다. 죽음의 상징. 적을 처치한 후에 제잔정을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총알이 탄창에 장전됩니다. 조준할 때 레이더가 표시됩니다. 아이고. 아주 좋은 핸드캐논입니다. 요즘 PVP에서 120m 이어도 이거는 아주 좋아요. 충분히 돈이 있으면 이거 받으세요. 좋아요. 충매제도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공격전이나 방어전할 때 드랍될 수 있어요. 따빠빠빠빠 뭐 말할까. 뭐 그냥 스탯이도 좋고 그냥 아주 대단한 핸드캐논입니다. 이건 한번 꼭 받았어요. 꼭 받았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쓸만해요. 요즘에도 계속 갑시다. 유언. 아이고 유언은 어떻게 말할까. 뭐 일단은 속사 손잡이. 비조준 사격 시 정박도 안정성 정밀 공격 조준 보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보치 사격. 자동 발사 무기입니다. 비조준 사격 시 추가 정밀 피해를 주며 재장정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아, 뭐 기마 유저에게는 이 무기 좀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 항상 그런 얘기가 들어요. 키마 유저들이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패드 유저이시면 받으세요. 쓸 데가 좋아요. 쉬워요. 그리고 엄청 강해요. PvP에는 PvE에 쓸 데가 없어요. PvP에서 좋아요. 특히 스나이퍼로 같이 쓰시면 좋아요. 놓치지 마세요. PvP 패드 유저이시면 받아요. 좋아요. 기획작점. 오, 르모나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활입니다. 스냅샷 조전경. 아미야, 뭐 우리 다 아는 퍽이죠. 독 화살. 화살 위를 완전히 당겼다가 곧바로 누우면 독 화살로 바뀝니다. 독 화살 정 및 공격이 성공하며 주변의 적에게 독이 퍼집니다. 충매 제재 없어요. 좋아요. 엄청 좋아요. PvP에서 엄청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써보세요. 그냥 일단 적에게 공격이 시작하고 바로 핸드캔으로 바꾸면 적을 잡으면 돼요. 엄청 좋은 플레이스타일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헌터로 쓰시면 헌터는 그 활 경이 8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쓰시면 항상 이 톡 화살 퍽이 작동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톡 화살 퍽을 작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좋아요. PvP에서 좋아요. PvE에도 괜찮을걸? 근데 엔게임 PvE에는 아마 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좀 엔게임 PvE 말고 그 다른 PvE에는 쓸만해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받았어요. 요톤. 아이고. 방어막 교란. 통일한 에너지로 방어막을 폭발시키며 주위 전투원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폭발 탄약. 방아스웨를 길게 누르면 적을 추적한 후 폭발하여 불타는 탄약을 충전합니다. 충분 제재 없어요. 이거는 아마 PvP에는 누구나 누구나 상대하기 싫어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추천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PvP도 좋고 PvE도 좋아요. 엔게임 PvE는 아마 쓸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특히 PvP에 좋아요. 그래서 이런 융합 소총 좋아하신다면 이건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 이제 나기에 짐. 연마된 칼날. 네모 길게 누르기. 탄창을 소모하면서 추가 사거리와 피해량을 가진 탄약을 이글을 장전합니다. 이거는 너프가 좀 당했어요. 옛날에는 거기 모두가 이거는 엔게임 PvE에서 써봤어요. 요즘에도 너프가 당해도 쓸만해요. 아마 그 경이 저격종 중 제일 좋은 저격종입니다. 그래서 이거 받았어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중매 제재를 요즘 못 받아요. 그거 좀 아쉽네요. 그런데 좋은 스나이퍼입니다. 그리고 PvP에서 이 퍽을 그냥 네 총알로 작동하면 모든 수호자를 바디샷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뭐 다른 바디에서 나쁘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냥 좀 재미있는, 항상 메타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이것도 재밌어요. 네, 추천하고 싶어요. 카시라는 핸캔은 영혼 포식자 잔해를 흡수하며 표식자의 표식이 강해지고 탄창의 일부 채워집니다. 그리고 포식자의 표식 탄약의 대상을 관통하고 지속 피해를 줍니다. 이무기를 적을 처치하면 잔해가 남습니다. 충매 제자 안타깝게도 여전히 없어요. 아주 좋아요.
PvP에서 써보세요. 스페이드 에이스랑 둘 다 좋아요. 받아요.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이 핸캔입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받아요. 네, 전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좋아요, 받으세요. 계속 합시다. 네. 루미나, 이거는 가시의 친구입니다. 하늘의 축복. 아군에게 고귀한 탄닉을 사용하며 아군을 치유하고 본인과 아군 모두의 공격력을 잠깐 동안 증가합니다. 고귀한 탄약. 이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잔해가 남습니다. 잔해를 흡수하며 다음 비조준 사격이 아군을 추적하는 고귀한 탄약을 바뀌며 탄식의 일부로 지워집니다. 그런 보존? 아 그거 어떻게 말해? 어떻게 말할까? 그냥 팀메이트를 지원하고 싶으면 이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충매 제재도 요즘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시장 갬빗 아니면 구경전 할 때 그 충매 제재가 드랍베이스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있을 때 적을 잡을 때 잔이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팀메이트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 플레이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추천할 만해요. 다른 경우에는 루미나보다 가시나 스페이드 에이스 더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갑시다. 진실, 로켓 발사기. 유탄과 변자, 표적에 가까이 있을 때 두 자체가 즉 폭발합니다. 그리고 시체폼 진실 추적기. 이 무기의 로켓에는 추적 가능이 있습니다. 조준할 때 표적을 표적하세요. 아, 충분히 제재가 없어요. 그리고 뭐 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할 말할까. 다음 시즌 에는 로켓 발사기가 데미지 버프가 받아요. 30% 데미지 버프. 그때부터는 좀 더 좋아질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더 좋은 곳이 있긴 있어요. 특히 요즘 딥스톤 무덤의 레이드 나오는 그 로켓 발사기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신 그거 파밍해 보세요. 이거는 아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아, 불쾌한 주술. 연이은 저주. 적을 처치하면 잔생의 탄약이 추가되고 잠깐 동안 공격력을 증가하며 연이은 저주의 힘이 비례한 공격기 에너지를 받습니다. 자정 발사됩니다. 안타깝게도 충매지를 요즘 못 받아요. 이거는 아마 제일 멋있는 파동 소총입니다. 근데 제 보기로는 요즘 설명할 시간 없다라는 파동 소총이 있어서 이거는 좀 뭐 필요가 없어요. 이것 대신 그냥 설명할 시간 없다라는 그 소총 써보세요. 또 좋아요. 제 보기로는. 그래서 계속해 봅시다. 무정부. 여러분, 무정부. 전기 덫. 표면에 묻은 유탄을 발사합니다. 근처에 다른 유탄의 연쇄로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이거는 제일 좋은 경이 아이템입니다. 특히 PvE에는 PvP에서 쓸데가 없어요. PvE에는 PvE에서 사용하기에 꼭 받아요. 비싸요? 근데 받을만 해요. 저도 아직 없어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사용법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PvE에는 그냥 총알 두 개만 사용해보세요. 두 발 이상 사용하면 데미지 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에게 두 발만 총알 두 개만 써보세요. 제일 좋은 무기입니다. 무정보 꼭 받으세요.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다시피 정보기 조립품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네, 그럼 타라바로 넘어갑시다. 기관단총. 무한한 식욕. 계속해서 피해를 주면 굶어주린 야수의 지속시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굶어주린 야수, 이 무기는 피해를 주거나 받을 때 힘이 저장합니다. 네모를 길게 누르기, 힘이 가득 차면 야수를 뿌려주세요. 뭐, 중매 제재 아직 없어요. 하, 뭐 이 폭이 좋아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 퍽을 충전하면서 다른 무기로 바꾸면, 그리고 돌아 바꿀 때 그 퍽을 다시 처음부터 충전해야 돼요. 그래서 별로예요. 안타깝게도 그거 바꾸면 좋은 무기가 돼요. 요즘은 네, 받지 마세요. 특히 기관 단총은 요즘 에너지 기관 단총 훨씬 더 좋아요. 그 에너지 모드 때문에 공이 생기는 에너지 모드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받지 마세요. 훨씬 너무 네, 누구나 아무도 필요 없어요. 계속 갑시다. 우리는 섀도우킵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에구. 리바야돈 숨결. 리바야돈의 한숨. 끝까지 당기면 이 화살은 막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전투원을 뒤로 밀쳐냅니다. 맹수 사냥꾼 거대한 중량 화살을 발사하여 보호막을 없는 전투원을 비틀거리게 합니다. 저지 불가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중매 제재 없습니다. 네. 추천할 순 없어요. 이거는 별로예요. 화를 원하면 르모나크 받으세요.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넘어갑시다. 오 에리나의 맹세. 첫눈이 초래된 죽음. 궁 역시 초톤 조종자 사격 보너스 피해를 줍니다. 이 사격점에 피해를 주거나 원소 보호막에 적중하면 보너스 피해에게 보존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외모. 이 무기는 보호막을 관통하는 특별 탄약을 발사합니다. 조준경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호막 용사를 상대할 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충매 제재도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벤시 44한테 퀘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끝난 다음에 단창 3개 추가하고, 그리고 자동 장전 충지퍼기 추가됩니다. 너무 좋아요. 아주 좋은 옵션. 엔드게임 PvE에도 좋은 옵션입니다. 그리고 PvP에서 무슨 데미지 증가하는 옵션이 같이 사용하면 뭐 저걸 그냥 헤드샷으로 잡을 수 있어요. 스나이퍼가 돼요. 좋아요. 받아요. 네. 계속 갑시다. 받았어요. 성체 돌파. 이 무기가 공격력의 일부는 원소 보호막을 투과합니다. 그리고 세인트의 주먹 충전하며 물리 납탄 3발을 발사합니다. 중매 제재 없습니다. 뭐 PVP에서 좋아요. 안타깝게도 죄송해. 추천해야 해요. 뭐 융합 소총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PVP에서 아주 쓸만해요. 근데 상대가 여러분이 이런 무기 써보면 여러분을 많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추천할 밖에 없어요. 이거 좋아요. 대칭.
역동적 충전. 정밀 공정이 계속해서 적중하면 역동적 충전이 쌓입니다. 전기 수색 모드로 바꾸면 충전 개수에 따라 단층의 이불 재장전되고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혁명. 완전 자동 무기입니다. 네모 길게 누르기. 전기 수색 모드로 바뀝니다. 전기 수색 모드에서 종아리 표적 전초반을 추적합니다. 아, 춤의 제자.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번치에게 퀘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받은 다음에 역동적 충전 그냥 다섯 추가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저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정찰 소총 요즘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아무리 그냥 이 무기 아무리 멋있어도 좀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네, 요즘 이거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넘어갑시다. 보조 무기로 악마의 몰락. 불의 기본. 레이저를 완전히 충전하며 예비 탄약을 사용해 단층에 재장전됩니다. 그리고 격자 감소. 변화하는 트리거. 버튼 눌렀다가 놓으면 한 번씩 발사합니다. 길게 누르면 비틀거리게 하는 구비럭 레이저를 발사합니다. 저지 불가 용사에게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원래 그냥 보조 무기를 엄청 좋아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PVP에서 이 레이저로 적을 잡는 것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보조 무기 좋아하신다면 이거 한번 받으세요. 좋아요. PVE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옵션 있어서요. 근데 PVP에는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특히 스나이퍼로 같이? 좋아요. 계속. 토미의 성냥첩. 방열판. 조준 경고로 조준하고 있지 않을 때는 과열 피해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점화 방아쇠. 사격을 지속하면 이 무기가 과열되고 공격력을 증가하지만 사용자가 불탑니다. 그리고 그 충매제를 여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벤시한테 퀘스트가 있어요. 그거는 받는 다음에 점화 방아쇠가 작동할 때 헬스 좀 돌아받아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PVP에는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좀 사용하기가 재미있었어요. 근데 메타가 안 해요. PVE에도 특히 엔드게임에는 쓸데가 없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재미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자동 소총 좋아하신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근데 그냥 재미 사용해 보세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네 번째 기술. 측면 공격, 사격을 때마다 공격력과 분산이 증가합니다. 뇌신. 이 무기의 발사 속도가 크게 증가하고 완전 장두로 발사됩니다. 안타깝게도 충매 제재를 요즘 못 받아요. 네. 이뻐요. 완전 이뻐요. 근데 쓸데가 없어요. 요즘 굳이 필요 없어요. 굳이 못 받아요. 굳이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추천할 순 없어요. 그 대신 그냥 전설 샷건 써보세요. PVP에서 그리고 PVP에도 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네. 됐어요. 그럼 여러분, 특히 이런 영상이 특히 신규 유저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상 밑에 링크 놓을 거예요. 거기는 한번 다시 어떤 아이템에
중매 제재가 여전히 있는지 거기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모르신다면 저는 트위치 채널도 있어요. 거기 한번 놀아 주시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디스코드도 만들었어요. 그거 한번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기분이 많이 좋아집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